요즘 세상 참 각박하다고들 말합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각자 제 살 길을 찾아가기 바쁜 사회인데요. 이런 시대에 서로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협동의 가치를 의료 분야에서 실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함께 병원을 세우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바로 그곳입니다. 3,500세대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만든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누구든지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조합원들, 의료인들이 함께 건강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례 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결의 둘의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저희 그 장례에서의 특이한 점은 일단 저희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다라는 거고요. 협동조합 방식이라는 거는 조합원들이 주인이고 또 조합원들이 소비자인 상황이어서 가격이나 서비스 면에서 무엇보다도 좀 정성스럽고 투명하게 진행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런가 하면 이주 여성들에게 묵묵히 기술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마련해준 사회적 기업 나그네 다문화 센터도 있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그분들이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뭔가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회 또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그 소중한 그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을 이 시간 찾아가 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치과와 한의원이 있습니다. 이 두 병원은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함께 세운 곳입니다. 저희 서울의료협동조합은 영등포 산업선교회 내에 협동사업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2002년 당시 의료를 통한 건강한 사람, 건강한 마을을 만들고자 했고요. 지역 주민들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해서 조합원이 주인인 문턱이 낮은 병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가장 먼저 설립한 곳은 우리네 한의원입니다. 우리네 한의원은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곳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너무 아프실 때는 차가운 냉팩 가져다가 찜질하세요. 그러면은 네, 조금 나으실 거예요. 이 부분 하시고 이게 막 쿡쿡 쑤시거나 그러지 않을 때는 오히려 또 온팩이 더 나아요. 의사 앞에서 긴장하게 일수인 환자들도 이곳에서만큼은 편안하게 진료를 받는데요. 모든 결정이 아픈 환자 중심으로 내려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의사가 퍼포먼스의 주인공이고 주체가 되고 환자들은 대상이 돼요. 어떤 의료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 과정 전체에 있어서 환자가 소외되지 않고 대상화되지 않고 의료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다른 병원보다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환자들이 좀 즐거운 마음으로 진료를 받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울해서 아프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우울한데 와서 인상 쓰고 있는 한의사와 인상 쓰고 있는 의료진을 만나는 거는 별로 좋은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환자분들 오시면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위장원 아줌마도 있고요. 식당에 가는 아줌마도 있고요. 그다음에 철공사 아저씨도 있고 일용직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다 저희 조합원들이시거든요. 총회 때 다 오시고. 사회적 기업의 핵심은 풀뿌리 민주주의 같은 거예요. 공공이 암병원 하나가 다 커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대림동 어디 어디 누가 어떤 분들이 살고 있는지 알아요. 아, 밝힐 때 모세혈관까지 피가 가장 잘 돌게. 펌프질은 국가가 하는 거죠, 공공의 역할. 근데 저 밝힐 때 모세혈관까지 다 할 수 있게는 그걸 저희들이 해야 돼요. 저희들은 영리 추구가 아니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의원 인근에는 우리네 치과가 있습니다. 치과 하면 겁부터 내는 환자들이 마음 편히 진료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느꼈을 때도 때로 싫은 데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나요? 아, 그게... 그럼 어쩔 때 시리다고 느끼셨나요? 칫솔질 할 때.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만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편하게 해주시고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저 미리 이제 그 아픈 점을 같은 거를 미리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큰 진료를 받지 않고 가볍게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주변에도 제가 많이 권해서 남편도 같이 이용하게 되었고 다른 지인도 여기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왼발을 들어 올리는데 발 뒤꿈치를 최대한 밀어야 돼. 들어 올리고 둘 쉬고 중립에서 발 뒤꿈치. 어르신들의 운동 능력에 맞춘 건강 체조도 있는데요. 이처럼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건강을 주제로 한 모임과 사업을 하면서 다 같이 건강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니까 내 집 같고 운동을 하니까 몸도 가벼워졌고 다리도 아픈 게 많이 좋아졌고 마음이 편해요. 첫째는 잠도 잘 오고. 지난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서울시의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됐고 2021년에는 서울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조합원을 더 확대하고 조합원에게 의료서비스, 건강 프로그램 등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통합 건강 돌봄을 또 실시하려고 하고요.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더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뭐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울 여러 곳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결의 둘의 협동조합.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이곳은 상업화된 장례 문화를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 없죠. 슬퍼할 시간 없이 내가 힘들게 너무 많아. 같이 행사를 치르는 거니까.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뭐 계속 이제 갖고 와요. 뭐 부침개 몇 킬로 사인해 주세요. 음료수 사인해 주세요. 계속 3일 내내 사인만 하다가 장례가 끝난 것 같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집에 돌아오면 그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사실은 조문객들이 왔을 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유족들이 조문객들을 음식 대접하다가 그 시간을 다 써버리고 막상 위로받아야 될 때는 유족이 혼자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장례 관행의 좀 잘못된 모습이다. 한결의 둘의 협동조합은 유족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위로와 추모가 중심이 되는 장례식을 추구합니다. 저희 요거는 이제 저희 제일 중요한 상징물인데요. 시계예요. 실제로 이제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양쪽에서 다 이렇게 보여서 되게 좋으시죠.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시간을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거꾸로 가는 시간과 하나는 똑바로 가는 시간, 그래서 그 두 개가 만나서 영혼의 시간을 이어간다, 이런 의미로 삶과 죽음은 분리가 돼 있지 않고 연결돼 있다, 그런 의미로 이 상징물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여기에 가면 여기에 영정 사진을 두고 이 앞에 이제 그 헌화대를 둬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꽃을 헌화하죠. 헌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촛불 켜고 초를 좀 많이 켜요, 저희가. 그래서 좀 초를 통해서 아름다움도 좀 표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좀 태워드리는 그런 걸로도 이제 쓰죠. 추모 공간인 채비에서 치러지는 장례식은 일반 장례와는 다릅니다. 그 조문 받는 하루 또는 그 반나절 시간 동안 조문객들이 오셔서 조문부가 있어요. 고인의 생애를 써놓은 교회 주보 같은 종이거든요. 그걸 읽고 아 고인 이렇게 사셨구나 그러고 메모리얼 포스트에 위로의 말 또 애도의 말들을 적어서 여기다 걸어주면 이제 추모식이 다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갈 때 저희가 걷어서 유족들 드려요. 그럼 유족들이 저녁에 가서 다 읽어봐요. 읽어보고 위로도 많이 받고 또 어떤 유족들은 다음날 입관할 때 그 관에다 이렇게 넣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요건데요. 요거는 채비함이라고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데 유품 정리를 통해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함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요 안에 유품들을 넣게 돼 있어요. 좀 큰 물건들 넣을 수 있는데요.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시는 스피커 라디오 같이 할아버지하고 추억들이 깃든 이런 물품들을 여기에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지 나이프라든가 편지 나이프가 유품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장례 지도사님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두운 분위기가 아닌 밝고 쾌적한 공간에서 고인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유족을 위로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추모가 있는 장례식을 감동으로 기억합니다. 한 유족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아유, 할머니 이제 떠나신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네요. 네. 네. 21년도 10월 달이었나 그랬죠. 그때 이제 할머니한테 편지도 쓰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계속 이제 생각나는 할머니하고의 뭐 좋은 추억들 아직도 생각나는 거 좀 있으세요? 그냥 저는 사실 평생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네, 그냥 가끔 생각이 나죠. 그냥 되게 일상적인 게 생각이 나요. 특별한 추억이라기보다 같이 그냥 뭐 밥 먹은 거, 할머니가 이런 거 좋아하셨던 거 이런 게. 이승민 씨는 고인을 기리며 추억을 나누는 동안 죽음에 대한 생각과 장례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고 장례를 하는 게 꼭 그렇게 반드시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채비장 공간에 갔을 때 사실 처음 갔을 때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면 정말 환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공간이 맞아요. 아 이렇게 한 공간에서도 장례를 치를 수 있구나. 장례식장은 보통 뭔가 좀 검은색이 많은 너무 예쁜 공간에서 이렇게 아름답게도 추모할 수 있구나 이거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크게 한결의 둘의 협동조합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한 청년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도 편안해 하시고 나 손녀 있다. 실제로 저를 손녀딸이라고 저장해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든든하셨을까. 강은빈 씨는 우연히 서울의 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김학성 할아버지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가족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할아버지를 알게 된 후
은빈 씨는 친구들과 함께 할아버지의 말벗이 되었는데요. 그러던 지난 2022년 할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떨리던 그 목소리 나는 상처에 얼어붙은 죽는 순간까지 평생 외롭게만 살았던 할아버지를 그냥 떠나보낼 수 없었던 은빈 씨는 추모공간 채비에서 할아버지를 위한 작은 추모식을 치렀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회장을 준비할 때 너무 막연했거든요. 근데 주변 분이 이제 우연히 알려주셔서 여기 한번 연락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큰맘 먹고 사실 저희가 인연이 없는데 이제 요청을 드렸을 때 너무 흔쾌히 환대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또 이제 인연이 이어질 수 있어서 또 너무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았었어요. 한결의 둘의 협동조합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홀로 보내는 이들을 위해 장례를 지원하며 이웃을 섬기는 기독교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봉제공장이 밀집한 이곳에 나그네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나그네 다문화센터는 고향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온 이주 여성들에게 봉제 기술을 가르치고 제품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가던 이주 여성들에게 나그네 다문화센터가 선물한 것은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었습니다. 2016년대 한국으로 견훤 이민자 왔어요. 근데 이 동네에 왔다가 또 목사님 아이고 해서 여기 와서 또 배미싱으로 배우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에 여기 와서서 배우하면서 흔도움이 받았어요. 이제 미싱이 뭐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마음 잡고 있어요. 2008년도에 한국으로 왔고요. 식당 일을 하다가 이 나그네 다문화 센터가 이렇게 광고에 나왔어요. 이 다문화 사람들 배워준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여기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처음에는 시다를 하다가 지금 여기면서 주말에 계속 토요일, 일요일 목사님이, 허재범 목사님이 계속 우리를 배워줬어요. 근데 배우는 과정에서 너무 이게 배우는 선생님들이 잘 배워줬고, 그 배우는 과정에서도 이게 북한도 뭐 같은 나라지만은 이게 의사소통이나 문화가 틀리다 보니까 이게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자세하게 배워줘 갖고 제가 빨리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걸 가끔 해주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는 분들인데. 나그네 다문화 센터는 허재만 목사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다문화 선교를 꿈꿨던 그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수유리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외국인 여성, 특히 이제 한국 사람과 결혼하게 된 여성들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제가 굳이 외국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이분들을 사역하는 것이 내가 목적한 선교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이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주 여성들에게 봉제 기술을 가르친 것은 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여성 중에 제일 먼저 알게 된 분이 그 시어머니가 박스를 줍는데 같이 동반해서 시어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젊은 친구가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면은 시어머니가 하신 일보다 정말 젊은 친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나 거기에 제가 좀 착안하게 됐죠. 나그네 다문화센터에서는 이주 여성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주말에 교육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100여 명이 기술을 익혔고 꿈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미신에 연심에 배웠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판매 가게 되고 싶어요. 그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변변한 일자리가 없던 이주 여성들이 공장의 사장이 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허재만 목사가 심은 희망이 최고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 한 세 분이 독립을 해서 저희보다 더 큰, 더 숫자가 많은 인원을 가지고 지금 공장을 차려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제가 가끔 한 번씩 들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하게 했는지 그걸 기억나게 하면서 내가 뭔가 정말 꼭 해야 될 일을 해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런 감정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곤 해요. 그래서 그때 보람됨을 느낍니다. 우리가 또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다 하늘의 뜻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건강하고 또 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 그럴까 이 함께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손을 내민 허재만 목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는 다음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위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그분들이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뭔가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회 또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그 소중한 그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환자가 주인이 되는 병원을 세우고 새로운 장례 문화를 만드는 일, 그리고 이주 여성의 버팀목이 되는 사역까지. 기독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모으고 서로를 위해 희망을 심으며 협동의 가치를 더하는 일. 그래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모습이 어쩌면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대안이진 않을까요?